영적으로 빈곤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호물자. 첫째, 연단한 금. 고난을 인내하면서 얻게 되는 흠없고 순전한 믿음. 3장 18절. 이것이 연단한 금이에요. 그럼 고난받을 때 돈만 불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깨달을 걸 다 깨달아야 돼. 그래, 밀묻듯이 돈을 줘. 왜? 돈 줘도 뭐 떼먹지도 않을 것 같고, 어? 바벨탑으로 쌀 것 같지도 않고. 그리고 얼마든지 주셔도요, 전 이 마음 변치 않게 살게 도와주세요. 사람 마음은 말할 때하고 환경 맞게 되면 다 달라져요. 그래서 고통 속에 계속 살다가 천국 가는 게 훨 나아요. 어? 사람이 어디 올라가면 안 내려오려고 그래. 그죠? 예. 그래서 멘토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어? 예. 그래서 죄 정도는 다 성령님이 멘토가 돼야 돼요. 하나님 저 잘 가고 있는 거예요? 또 못 가고 있는 거야. 돌이켜. 이런 음성을 들어야 돼요.